우리나라 산업활동 동향 또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 발표 오늘장 중요한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가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또 서울 선언물이 채택이 된 이후에 폐회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탈탄소 정책에 대해서 주목할지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이게 될지 D&W 파트너 송동현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장이 강보합 마감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금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 마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상승 출발 전망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장, 미국장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코스닥이 그렇게 되면 5거래일 연속의 상승이 되겠고요. 코스피는 이틀 연속의 상승을 시도합니다. 오늘장 상승으로 보시는 배경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지표로는 4월 미국 근원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0.7% 상승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지수가 나왔습니다. 2001년 10월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한 그런 지표가 그런 지표였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에도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본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지난 발표를 했는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에 따라서 선제적인 하락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가 됐을 때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강세 전망으로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전망은 그렇게 될 것이지만 다만 현재 시장은 조금 더 확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제 6월 10일 정도에 발표가 될 전망인데 확실히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보고 시장의 방향성이 제대로 결정이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6월에는 FOMC 회의가 있죠. 그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테이퍼링 언급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환율 쪽 이라든지 달러 인덱스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향 추세로 가다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그렇게 강하지 못한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윗꼬리를 만들면서 상승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완전히 하락 추세로 돌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즉 달러가 완벽하게 또 상향 추세로 갈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위안화의 절상 속도도 빠른 편이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증시의 긍정적 신호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부분은 중국의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지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달 초에 4월 CPI와 고용 쇼크 수준의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이 됐지만 뭐 미국장 같은 경우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뭐 우리장도 흐름 양호합니다. 기관 쪽의 매수가 특히 금요일장에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3100선 후반까지 진입한 모습인데요. 오늘장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증시에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별 차별화된 장사 이슈가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수급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 좋아지고 있는 업종은 바로 자동차 업종이죠. 금요일날도 현대차, 기아차가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자동차 업종이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는 상승들이 나와주면서 자동차 업종 쪽에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이제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자동차 종목들이 안 오는 원인이었는데 이 부분이 드디어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가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덴마크 정상회담이 또 이제 열렸죠.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상 합의에 따라서 해상 풍력 관련된 업종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수소 업종도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보복 소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라든지 서비스 업종 등 이런 컨택트 업종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